안녕하세요. 무늬맘 집밥입니다. 네, 오늘은 참치를 가지고요. 참치 쌈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참치는 이게 돼지고기나 소고기하고 틀려 가지고 이게 좀 쌈장을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풀려 버려요. 그래서 좀 약간 씹는 맛이 없어서요. 제가 우렁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우렁 이거는 100g이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간 야채도 좀 씹는 맛을 좀 높이기 위해서 버섯 준비했고요. 새송이 버섯 2개, 그리고 여기 가지랑 호박이랑, 가지는 1개, 호박 반개, 그리고 청양고추, 청고추, 홍고추, 그리고 양파 반개, 파, 대파, 줄기 부분 1대, 그리고 들어가는 거는요, 양념은 여기 고추장, 된장, 또 마늘, 생강, 그리고 이제 그외 양념이 조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설명을 할 거고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물을 빼야 됩니다. 참치 물이 별로 안 좋다고 그러네요. 참치에서 나오는 액이요, 물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그리고 또 들어가면 안 되잖아. 너무 질퍽질퍽하니까 참치 물을 먼저 체에다 걸르겠습니다. 네, 캔을 따실 때는 조심하시고요. 이거를 조금 따고요. 손으로 빡빡 눌러가지고 여기는 살살살살 이렇게 제끼셔야 돼요. 팍 제끼다가는 손에 이렇게 상처를 입기 쉽거든요.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물을 우선 거기서 물을 제거하겠습니다. 좀 눌러가지고 물을 제거할게요. 이게 참치캔이 큰거 같으면 제가 한 개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150g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두개 정도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참치를 체에 받쳐 두었습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있어도 나중에 보면은 조금 이렇게 좀 풀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알갱이를 조금 넣었습니다. 맛도 더 높이고요. 네, 야채를 썰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새송이 버섯인데요. 끝에 약간 잘라내고 이게 가시랑 다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서요. 너무 크게 해도 안 되고요. 특히 이게 쌈장이나 비빔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방 1cm 정도로, 가로 세로 1cm 정도로 이렇게 썰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1cm 정도로요. 한 1cm. 이 정도가 조금 크기가 적당한 것 같아요. 모든 야채를 이런 크기로 썰어 놓겠습니다. 네, 새송이 버섯은 두개다 썰어 놨고요. 그 다음에 가지를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네, 가지도 한쪽을 잘라서 평평하게 해놓고요. 이렇게 한번 가격 크기 비슷하게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네, 호박도 반 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크기를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네, 호박 썰어 두었고요. 이제 양파를 좀 썰어 보겠습니다. 양파도 마찬가지로 같은 크기로 썰어 둘게요. 네, 대파도 반으로 잘라서요. 썰어 보겠습니다. 네, 고추인데요. 청양이 두 개고요. 그냥 청고추 두 개, 홍고추 하나입니다. 이것도 썰어 볼게요. 네, 얼었던 거라서 물이 좀 나오네요. 네, 대충 다 썰었습니다. 이제 한번 양념 한번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팬에 한 2테이블 정도의 식용유를 넣겠습니다. 2테이블 정도 넣었습니다. 여기에 먼저 파를 넣고요. 파기름을 넣을 건데요. 가지다 하면 튀기 때문에 일단 불을 끄고 하겠습니다. 파랑 양파랑 다 넣겠습니다. 불을 다시 켤게요. 넣을 때 이게 탁 튀더라고요. 넣고요. 이거 볶을 때 양파도 같이 볶겠습니다. 마늘도 같이 볶겠습니다. 이 마늘이 한 2테이블 되거든요. 2테이블 넣고 바꿀게요.
볶다가 숨이 조금 죽으면은 또 먼저 우렁을 먼저 볶겠습니다. 파향이 올라오네요. 파향이 날 때 우렁을, 이게 한 우렁 한 100g 돼요. 우렁을 볶겠습니다. 우렁만 볶으면요, 따글따글해져가지고 나중에 조금 이렇게 튀긴 맛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양파랑 파랑 같이 볶으면 좀 부드러워요. 이때 우렁이 조금 이렇게 바다라서 조금 비린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맛술을 한 반 테이블 정도, 대충 한 반 테이블 잡아서, 한 테이블 넣겠습니다. 한 테이블. 이 숟가락은 밥수저잖아요. 이게 한 10cc 들어가고요. 테이블 스푼이거든요. 15cc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로 잡으면은 한 개 넣고 반을 더 넣었어야지 이거하고 똑같아집니다. 일단은 맛술을 넣고 한번 볶고요. 맛술을 넣고 그 다음에 후추를 조금 넣겠습니다. 맛술을 넣고, 맛술 한 테이블 넣고 후추를 조금 넣었습니다. 비린맛, 우렁이 비린맛이 조금 날까 봐서 맛술을 넣고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이게 양파하고 파하고 마늘 있죠? 그 다음에 좀 생강을 좀 넣겠습니다. 아까 마늘 넣을 때 생강을 같이 넣으셔도 됩니다. 생강은 반 테이블입니다. 네, 양파랑 파, 마늘, 생강, 그리고 우렁까지 넣었습니다. 조금 단단한 야채부터 넣을게요. 호박을 먼저 넣겠습니다. 이 호박이 반개거든요. 이걸 먼저 넣겠습니다. 가지하고 이게 버섯은 이게 좀 단단하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호박을 먼저 볶고 나서 넣겠습니다. 네, 호박이 어느 정도 볶아졌어요. 그러면 가지랑 양송이 아니고 새송이를 다 넣겠습니다. 가지하고 새송이는 단단하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볶아주세요.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참치를 넣겠습니다. 어느 정도 볶아졌습니다. 고추장하고 된장을 준비했는데요. 고추장은 2스푼으로 듬뿍 2스푼입니다. 2스푼 넣었고요. 그리고 된장은 2스푼으로 한 스푼 넣었습니다. 보고 조금 더 가감을 할게요. 여기를 좀 으깨가지고 섞습니다. 이제 탈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한 물을 한 반컵 정도만 붓겠습니다. 된장하고 고추장은 조금 더 조정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집에서 담근 집된장이에요. 근데 집된장이 없으신 분은 시중에서 파는 조선 된장을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추장도 시판되는 고추장입니다. 된장을 한 스푼 더 넣었어요. 미리 조금 여기서 풀었다가 풀어가지고 합치는 게 좋겠어요. 여기에 표고버섯 가루인데요. 표고버섯 가루를 재워서 깎아서 한 스푼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멸치가루를 재워서 두 스푼 넣을게요. 만약에 멸치가루가 없으신 분은 그냥 멸치다시다 시중에 파는 멸치다시다나 멸치맛나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멸치가루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청양고추, 홍고추, 또 그냥 청고추를 넣고 미리 볶으면은 이게 청양고추가 조금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끝에쯤에 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참치에 물을 묽게 짜놓은 참치를 넣겠습니다. 참치 두 개입니다.
150g 두 개니까 이게 합해서 한 300g 되겠습니다. 물기는 약간 있는 게 좋아요. 이게 냉장고에 들어가나 식으면은 이게 그냥 물기가 싹 없어지거든요. 물론 야채가 있어서 물기가 좀 나오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물은 적당하게, 저는 반 컵만 넣었는데요. 적당하게 물기를 넣어주시고요. 만약에 물기가 없으면 물을 넣어 생수를 더 추가해 주시고, 물기가 많다 싶으면은 이걸 그냥 불에다 올리고 약간 이렇게 뒤적거리면은 물기가 확 줄어들어요. 물이 그렇게 적당하게 조절해 주세요. 지금은 물기가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거 생수를 아까 반컵 넣었잖아요. 그래서 4분의 1컵만 더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한 테이블 딱 채워서 넣겠습니다. 간을 보시고 여기에 간 조절을 하시고요. 또 단맛이 필요하면 조금만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조청이랑 물엿은 아직 안 넣었습니다. 네, 감칠맛 있게 참치 액젓을 한 테이블 추가해 보겠습니다. 간은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그리고 멸치가루를 넣어서 약간 이렇게 충분히 감칠맛은 있긴 한데요. 마지막에 조청을 조금 넣어보려고 합니다. 네, 참치액을 아까 한개 넣었는데요. 지금 한개더 넣고, 그리고 조청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 이게 물엿인데요. 조청이나 물엿인데 이거 한 스푼 넣었습니다. 약간 반질반질하고 또 윤기 내고 또 맛도 좋기 위해서. 근데 이거 뭐 싫으신 분안 넣으셔도 돼요. 네, 제가 먹어봤더니 그렇게 많이 싸지도 않고요. 딱밥 비벼 먹기 좋은 그런 짠맛이에요. 여기다가 계란 올리거나 김하고 참기름 조금 더 얹어서 밥을 비벼 잡수시면 한 그릇 뚝딱입니다. 네, 이제 참기름하고 통깨 뿌려서 완성하겠습니다. 네, 물기도 적당하게 잘된것 같아요. 물기는 적당하게 알아서 조절을 하세요. 네, 그래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조그만 된장찌개 한 담을 볼게요. 네, 조그만 된장찌개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이걸로 저녁에 밥을 싹싹 비벼 먹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계란하고 김가루 조금 뿌려서 접수 보세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